항상 선입견이나 통념이나 이런 걸 깨고 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직업인으로서뿐만 아니고 생활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측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것도 그것도 지혜고 용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오늘 참 인터뷰를 잘 가졌네요. 그박 변호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고 관점을 어떻게 가졌는가 부분을 보고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을 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마치고 나서 또 한번 시간 주시면은 또 거기에 일어난 이야기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마무리하시고, 예. 뭐 요즘에 이제 우리 박사님 방송이나 뭐제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그이 방송도 지금 선관위가 아마 보고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예. 하진 않겠지만 마음은 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도저히 대한민국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도 솔직히 양심상 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사실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 지금 저는 보면은 8월 31일 날또 언론 중재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우연 같지는 않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는 그런 어떤 그런 공식으로 이를 접근을 하나 본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정선거만큼 큰 이슈는 없습니다. 덮을 수 없는 이슈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진실은 반드시 이제 드러났고 많은 사람한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정선거를 한번 믿고 찾아보기 시작하면 부정선거를 계속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지금 더 참, 많은 예. 동지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뭐 황교안 그 후보님도 정말 열심히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부정선거의 증거를 봤으니까 여기 침묵하면은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중에 특히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침묵하면은 그냥 사퇴하십시오. 그 윤희숙 사태로 말이 많은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당장 사퇴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윤석열, 최재형 후보한테도 분명히 부정선거 보고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침묵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면은 대통령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고 그걸 알고도 침묵을 하면은 부정선거 세력과 공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뭐가 아니면은 빨리 나서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살펴가지고 사람을 보시고 또 사건을 보시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 세력 이것 세력들 척결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박 변호사님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조금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겠는데 이번에 이제 장기표 후보께서 이제 그런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성명서 내용을 쭉 보면서 장기표 이제 후보는 평생 제야 생활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분이 뭐 관직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심이 없는 분이었으니까. 사심이 없이 살아온 분이니까 이번에도 사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는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으셨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의 핵심을 착하게 이분이 짚고 계시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 그분 연세가 1945년 출생이니까 75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한 15년에서 한 뭐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세상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새로운 점검을 확보하니까 그걸 보고 결코 침묵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도 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나 문제를 좀 제쳐두더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네. 공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처신해서 되는가? 이런 문제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오늘 방송 중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조작이 심했던 그런 관외 사전투표의 272만 표 가운데 150만 표 정도가 이제 위조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300만 표 이상 정도가 전국에서 위조가 돼가지고 투입된 건데 그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또 위조한 것이 그냥 통을 전체를 갈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어마한 그런 증거물들이 지금 전국에 120여 곳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을 건데, 그거를 김명수 할아버지가 그걸 감추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게 누가 그걸 감추겠어? 그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그렇게 이긴 게임을 하는 거죠. 이미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선 후보로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이기는 편에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처신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 어쨌든 선전하시고 또 예. 마치자마자 그날이나 다음날 정도 한번 방송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